자, 빨리 삽질하자, 삽질. 계속 가도록 하자. 아이고. 금덩어리 두개 있죠? 나뭇가지도 있고. 금산만나지. 이게 삽은 정말 금이 좋은 것 같아. 꽃을 좀더 해줘야 되나?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거는 금방 모이고. 잘안 보이지. 저 벌집은 이틀마다 한 번씩만 따면은 다꽉차 있는 것 같아. 살류떼님 어서 오세요. 이틀마다 한 번만 이렇게 채취해주면 여섯 개 벌통 하나당 여섯 개가 최고거든요. 다 그 살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밭에도 드래곤 과실이 많이 열렸을 텐데. 드래곤파이는 그 포션 대용으로도 좋죠. 대신 아, 내가 아까 그 먹던 거 있죠? 그 세 가지로 딱 그 그냥 베이컨이라고 하죠. 그냥 음식 베이컨이라고 하면 아무튼 그거 그거는 보관기간이 20일인가? 25일인가 이렇게 긴데 그놈의 그 드래곤파이는 에너지는 똑같이 채워주고요. 체력이요. 굶주림은 더 훨씬 한 두 배 정도 많이 채워주는데 대신 보관 기간이 한 5일 더 짧은 것 같아요. 드래곤파이. 동굴 들어갈 때 포션을 쓰는 이유가 그걸 쓰니까 보관 기간 때문이기도 해요. 동굴 들어가면 음식이 금방 상하잖아.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포트 스태프가 있다고 해도 그건 위험할 때만 쓰고. 이번에는 곡괭이 가져와서 또 물건 좀 패고. 그 다음에 트랩 만들고 되게 빨리 풀이 자라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삽질하고 있다. 되지. 우리들의 친구 제 주인공이 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을까 도와주고 싶은데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서 삽을 못 들어. 돼지는 손가락이 두 개잖아. 그래서 삽을 못 들잖아. 아닌데 잠깐만. 손가락이 두 개면 삽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벌어지를 못해서 삽을 못 드는 거야. 자,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이것도 파고, 하루 종일 파고. 자, 심지어. 아, 비 온다. 비 온다, 비 오면 정신력이. 정신력이 마구마구 떨어져요. 지금 보이시죠? 화살표가 두꺼운 화살표가 그냥 밑으로 그냥 쫙쫙 내려깔고 있잖아. 지금 이제 시내 그 솔방울 거의 100개 떨어졌어요. 이번에 거의 100개. 아, 100개 넘었나? 100개 넘었구나. 40개짜리 두 개에다가 30몇 개짜리 하나니까. 이거 솔방울 심었는데, 이 솔방울에 불 떨어지면 진짜 대량 난감이다. 그럼 정말 제일 난감하다. 다시 숲을 조성하려면 솔방울 어디서 겁나게 따와야 돼.
그럴 일은 없겠어. 어? 여기 여기 그 파지하는 삽질 안 한 게 있었잖아. 빨리빨리 숨고 자, 이거 뭐 삼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나만큼 하루에 나무를 많이 짓진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말이 되는 소리라고 있네. 아, 나무 정말 많다. 다음번에 이거 한 번에 못 캐겠는데? 두 팔 하는 거죠, 그래요? 한 번에 못 캐겠는데? 다섯 개 남았다. 풀이 자랐을려나? 지금쯤이면 아마 용관에서 자랐을 것 같고요. 풀이 자랐을려나, 풀? 일단 나무 넣어놓고 나무를 두 개에다가 다 넣어놨는데도 모자라네. 나무 어떡하지? 나무 어 잠깐만 어딨냐 리빙. 뭐야 리빙 어디 갔어? 이거 넣어놓고 돌, 돌 다 빼. 돌을 딴 데다가 넣어놓지. 야, 진짜 이거 아 몰라. 너 있어. 여기다가 돌 넣어. 그리고 여기다가 관상 모자 넣어 놓고. 관상 모자 정말 많다. 어, 여기다가 나 여기 배낭에 아무것도 없었지? 내놈 와서 오세요. 자, 용과 다스 열렸죠. 일단 가져가면서 씨앗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어 용과 씨앗 이거 27개 이거 다 심고. 이게 몇 개냐? 37개, 38개, 39개, 40개. 오케이. 아,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빵마다님 어서오세요. 한 번에 하는 게 낫겠어. 하나 캐고, 하나 신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개뿔 하나도 안 되네요. 아, 용과가 왜 이렇게 많이, 이거 다 드래곤파이 만들어. 이번에는, 포션을 아 드래곤파이가 이게 정신력도 좀 많이 올려주면은 만능이라서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닐텐데 좀 그 유통기한이 짧아도 유통기한이 짧아도 그 이렇게 뭐야 정신력만 좀 채워준다면 양송들을 이것만 가지고 다닐 텐데. 이게 만들기 정말 쉬워요. 드래곤파이가. 나뭇가지 4개만 있으면, 3개만 있으면 되거든.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뭇가지가 썩냐? 썩지도 않아요. 그니까 한마디로 이 과일 하나만 있으면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굉장하죠? 일단 이거. 이건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뭐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어. 혹시나 해서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좀 씨앗이 아까워서
썩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오케이 두 개. 얼마 남았지? 씨앗이? 드래곤 씨앗이 있나? 없죠. 그러면 이걸로 40개만 만들어. 한 20개 주면 운 좋으면 40개가 되겠죠? 근데 20개 갖고 40개가 될 일은 없고 솔직히. 아니요 그냥 23개만. 그리고 나서 이거 40개만 마치고 이제 나는 용과는 다 그냥 드래곤파이만. 드래곤파이요. 야 역시 35개 안되는구나. 하나 더. 아이고 40개 용과. 좋아요. 일단 넣어놓고 몬스터 고기 다 썩으려고 한다. 또 다른 건 필요 없어. 아 이것도 다 썩으려고 하네. 아 썩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잠깐만 이거 하나 만들어 먹어. 이거 하나 만들어 먹으면 돼요. 꽉 차. 꽝. 이게 큰 고기 하나만 있으면 돼. 큰 고기 하나에 작은 고기 두 개, 몬스터 고기 하나. 이거 어떡하지? 다 썩으려고 하네. 큰 고기로 바꿔야겠다. 큰 고기를 바꾸고, 큰 고기는 6%로 바꾸고. 아! 딸기도 똥으로 바꿔야 되죠? 네, 딸기 똥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바꾸죠. 아! 나 꿀도 따야 되는데? 꿀 따야 돼. 꿀부터. 오지마! 오지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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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새로 안 나냐 근데 왜 이렇게? 새로 좀 빨리 나지. 야야 지금 집에 가. 일단 수고하려. 무슨 일수업자도 아니고 얘네들 쟤네들 열심히 일해서 번 꿀들 악당처럼 뺏어가고 있어. 내가 좀 일수업자요. 오늘 좀 많이 벌어나 볼까? 이러면서 일단 그거 모자 껴도 예 공격해요. 모자 껴도 공격해. 차라리 이제 말했는데 그 해봤는데 차라리 이 모자가 나아요.
이모자는 이모자건 금모자건 똑같이 80%를 줄여주거든요? 데미지에. 근데 그거는 그 모자는 벌에 한해서만 90%인가? 90% 줄여주나? 그랬고 빨리 먹어라. 별무고기 다 썩기 전에. 큰 고기도 바꿔놓고. 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똥으로 바꿔야지. 이거 똥으로 바꿀 거. 야, 똥 싸는 기계들. 얘네들이 똥 싸는 기계들이에요. 똥 싸는 기계로 변형시켜보죠. 돼지야, 돼지야. 우리 똥 좀 싸보자. 네가 그렇게 대단한 위장을 갖고 있는, 아니, 창장을 갖고 있는 돼지라면 일로 와봐. 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원래 돼지는 하루에 한 번인가? 아무튼. 이게 타이밍이 좀 길거든요? 야! 아우! 자, 똥! 진정한 똥 싸는 기계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 이 파리 소리 봐! 아유, 그냥 이 똥을 얼마 싸면은 파리가 그냥 겹쳐에 겹치고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냥 파리 속에 그냥 귀가 멀 지경이야. 아, 나 수염 깎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털고 털고 수염 깎으면 되게 말끔해져요. 더 덥겠다, 덥겠어. 아유, 파리에 죽겠다. 파리에 숨 막혀 죽겠다. 일로와. 누가 때리려나. 아이고, 모자 깨졌다. 오야! 아,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쿠키 먹는 줄 알고. 아, 쿠키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 수염도 빨리 깎아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놓고, 이 똥이. 야, 똥 몇 개나 있는 거야? 다 못 넣겠는데? 아, 그냥 밖에다 놔. 밖에다, 아, 이거 밖에다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다 놔, 똥. 농장이야? 동당은 더 이상 늘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수염 좀 깎자. 야, 깔끔해졌어. 깔끔한 주인공. 야, 들어가주면 안 돼! 아, 다 들어갔어, 이씨. 야, 얘네는 왜 이렇게 꿀을 빨리빨리 모으지? 벌써 하루에 한 번이야, 이러면. 하루에 한 번이야, 하루에 한 번이라면. 야, 모자 쓰고. 이게 방어력 80%, 그니까, 80, 데미지 80%를 줄여줘요. 그리고 통나무 갑옷도 80%를 줄여주죠. 이건 5개 있을 것 같은데? 어휴, 그만 따라와라. 이거 두
2개? 3개인데 이것도 3개인가? 아이고 겁나게 맞아댔네. 아이고 그래도 와 30개 하루만에 벌이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파 한 대 때리고 도망가냐? 도망가는 거 보네. 야 이제 오지마 이제. 아이씨 두 대 때렸으면 됐잖아. 아이 계속 오네. 아 좀 썩겠다 썩겠어. 야 오지마 너 확 잡아버린다. 가 인마. 이거 자랐나? 오케이 자랐어. 일단 이거 썩기 전에 구워서 유통기한을 좀 늘리죠. 이게 구운 고기든 말린 고기든 요리에 넣으면 다 똑같아.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나 그래서 말린 고기가 좋지. 유통기한이 확 늘어나니까. 일단 유통기한 좀 늘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계란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란으로 바꾸면 쟤는 썩은 고기도 잘 먹거든요. 계란은 신선한 계란죠. 그리고 이렇게 썩은 계란을 구워 계란 후라이로 만들어요. 그럼 또 유통기한이 늘어나죠. 또 이 유통기한이 또 다 달잖아요. 그럼 이 구운 계란을 또 계란 후라이를 다시 얘한테 먹여. 그럼 새로운 계란을 줘요. 무한 반복이야. 이거 빨리 따져. 앞에 안 보여. 내 1%밖에 안 남았어. 오! 아직까진 버틸 줄 알았는데? 버티겠지요? 저 불로.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야, 야! 정신력 떨어지는 거 봐라. 이거 빨리빨리 이거 다. 잠깐만. 저것도 이제 다 자랐을 텐데. 근데 지금 채소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 이걸 빨리 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해지. 트랩 때문에. 지푸라기가 그 아까 계산했을 때 몇 개 필요했었다고 했지? 700 몇 개가 필요했다고 했었나? 700 몇 개? 이게 700 몇 개가 필요해. 아, 뭐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라면. 잣나무 가지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이거 0% 됐네. 바꿔야겠다. 이게 한 번 키면 한 120개 되나? 120개 넘겠죠. 그리고 이거 캐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캐야 돼. 딴 걸 못해.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한 번에 쫙 밀어서 이렇게 캘 수 있는 뭐 아이템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게요. 이제 날짜는 신경 쓰지도 않아. 이제 동굴에서 텔레포트 지팡이를 텔레포트 스태프 네 그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최종 목적은 그거야. 코뿔소도 어차피 죽여봤고요. 코뿔소 그 덫에 걸려서 죽여봤거든요. 덫을 깐 다음에 그러니까 유인해가지고 죽이니까 죽여지더라. 저거 나비를 더 잡아가지고 꽃을 더 심을까? 근데 지금도 뭐 충분히 솔직히 꿀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둘 하나 다 뜯었다. 이 정도면 자 일단 가늠을 해보죠. 일단 40개 일단 밧줄로 만들어 놓자. 왜 만드는 거 봐. 손 동작을 봐봐. 손을 흔들기만 하면 다 만들어져요. 40개의 그 재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잠깐만 나 이거 밧줄 몇 개 있지 않았나? 4개 3개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러면 됐고 밧줄에 이거 일단 바꿔놓고 부메랑 넣어놓고 보면 이게 부메랑이었나? 부메랑 넣어놓고 이거 여기다 놓고 곡괭이로 곡괭이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곡괭이가 42%밖에 안 되네? 100%짜리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 더 만들죠 뭐. 곡괭이 그리고 창도 30%짜리면은 너무 안 되는데 좋아 이렇게 정도 가져갈까? 창이 30%짜리라 이게 참 안 가나네. 애매하네. 이것도 놓고 가. 좀 애매한 건 여기다 놓자. 곡괭이 자 열매도 다 열렸긴 하지만 일단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통나무 통나무 20개 그리고 이거 40개 이러면 되지? 나머지는 넣어놓고 이거에 아 밧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까지까지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창 두 개 곡괭이 먹을 거 통나무가부터 필요하죠. 아씨 지금에서 지금 오냐. 물론 빨리 와. 빨리 와. 오세요. 오. 아야 이거 먹지마! 멍청한 돼지. 몬스터 먹으면 지가 웨어 돼지로 변하는데 그럼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일단 살려드는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 다 정리해놓고 가야 돼. 또 여기 동굴에서 딱 빠져나왔는데 또 하운드 나오면은 힘들지. 만발의 준비를 항상 해야 돼.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임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면 포션 좀 가져가고 포션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나무 갑옷이 필요하지. 30%밖에 안 되니까. 밧줄석 두 개만 더 만들자. 통나무 갑옷 나무가 많이 필요해. 대체 코끼 가져다가 아 정신력이 너무 걱정되네. 사탕 한번 만들어야 되나? 사탕 한 번까지만 만들고. 호박이 없죠. 사탕 만들자. 금방 썩을 것 같아서 근데 사탕은. 아, 걱정이네. 아 정신욕만 아니었어도 정말. 이거 다시 올리는 방법 없나? 내버려? 그니까 유통이야? 벌은 꿀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꿀이 길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어. 오래된 꿀은 밑에다가 넣어놓자. 정신력이 지금 만들어놓은 음식이 없네.
아이고 나 몬스터 고기 나올 것 같은데? 잘못했는데? 아이씨 됐지? 아 잘못했어요. 이건데 혹시나 오자마자 배고플까봐. 가자. 너 나뭇가지 씨. 아 몰라 씨. 아, 귀찮아 싶어. 자 거기까지 가서 상 함정을 다시 좀 세팅하고. 오 맞았어 제기랄. 왜 이렇게 많아졌냐 또? 다 오는 곳으로 더 많아진 것 같아 점점. 몇 개 되지도 않는구만 이거. 네 헤드라이트의 원료예요. 너무 많다. 에너지 하나 채우고요. 황금으로 된 이걸로 지금 캐야 되는데 저기 곡괭이로 캐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듣기론 그린 아니야? 블루네. 일단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요. 뭘 정리하느냐 바로 함정이죠. 이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 씨. 이쪽이 아니구나. 야옹이 엄마님 어서오세요. 여기다가 내가 깔아놓은 함정이 쫙 있죠. 자 하나씩 만들고 깔죠. 양호원님도 그 궁지마 좋아하시나봐요. 궁지마할 때 자주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를 안전한 구역을 세이프티 존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지 쫓기더라도 좀 안전하게 안 죽을 수가 있지.
잘 봐야 돼 지금. 이거 버려 이쪽. 자, 한 줄 정도 더 만들까? 어? 이제 조금 인벤토리에 여유가 생기는구나. 이거 다 만들면 다섯 칸이 되죠. 아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여기서 몇 번을 죽었는지. 아이고 떨어졌는데 어디? 여기 한 줄 더 깔자. 삐뚤빼뚤하게 깔아지는 것 같아. 아이고. 어? 야야야, 제대로! 좋아. 아침인가? 다 만들었어요. 어? 저녁이네, 저녁. 어디서 왔냐고요? 이거 뭐. 밑으로 한 칸 더? 아, 옆으로 한 칸 더 하자. 한 번 더 와야 돼. 이건 만드는 거죠. 아이고, 정신력이 마구 떨어지는데? 오케이. 이렇게 하고, 고기 들고. 일단 이거 뭐야? 버려. 이거를 켤 수 있나? 이건 안 되네. 이게 오렌지 이게 재미 두 개가 필요해요. 아, 저녁이면 나타나는구나, 얘네들은. 저녁이면 나타나네. 이거 꺼지면은 가야겠다. 빨리 리셋해. 저게 내 근처에만 나오나 봐, 저녁 되면. 이거 꺼지면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트메어 표는 정말 동물 내려오면은 금방금방 구하는 것 같아. 정말 금방 구해. 아, 이거요? 이거는 동굴 식물이에요. 동굴 내려오면은 이런 식물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식물? 이 식물이 이거 열매를 주는 거. 나이트메어 표는 정말 잘 준다. 어? 잠깐 지진입니다. 지진. 제발. 자, 마블이나 보석, 파란 보석. 아,
마블이나 파랑서 개뿔 하나도 안 좋네. 아, 큰일 났네. 정신력이 지금. 아, 쿠키가 간당간당한데. 쿠키가 간당간당한데. 빨리 저녁이 아침이 되라. 아침이 되는 건 어떻게 하시니? 이게 꺼지면 되는 것 같아. 이게. 저녁에만 이게 빛나는 것 같고. 이게 보석이야. 그냥 이 상태에서 가볼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오! 이야, 역시 나이트 미어퓨. 자, 꺼졌어요. 야, 꺼졌으니까 니들 가야지, 집에. 어, 빛을 안 무서워하는데? 아, 호박이 몇 개 없는데? 캐지긴 하는데 그거 다 캤어요. 묘지는 제가 이미 다 캤어요. 됐다. 이게 없어졌나 보다. 이미 다 캤어요. 묘지에 있는 거. 없지? 가자. 어,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 가야 되죠? 와, 이거 봐. 나이트메어 표 봐. 여기, 진짜 한번 들어오면, 이거, 오! 온다! 오! 아이고! 야, 어디 갔어? 이건가? 아, 이거네? 너 일로와 야 일로와. 어디냐? 일로와 여기다. 야 여기다. 아 야 여기 지금 이쪽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오라고. 야 일로와 여기 오케이. 기어 내놔라. 기어 있냐? 기어. 문소고기 버리고. 기어 하나밖에 안 줬어? 아, 저런 치사한 놈. 기어 하나 있어. 하나 줬어. 하나. 아니,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줬어. 하나. 아, 치사 빤스다. 치사 빤스 진짜. 아, 지금 호박 아 몇 개 없는데 이제. 이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렌지 잼 줘라, 잼! 오, 잼이다! 아, 뭐야, 이거. 버려, 이거. 마지막이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후박이 없어요 더 이상. 이거는 망치로 못 부시나? 아이스 스태프요. 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신력 올려주는 아, 그 먹을 게 다 떨어졌죠. 제기랑 이거 해머로 못 푸시나? 해머를 하나 가져와 볼까 한번. 해머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는 좀 죽이다 갈까? 일단 올라가서 죽이자. 아, 나 겁나게 많네. 내가 그렇게 딱 나한테 까불다가 죽는 수가 있어? 아니, 너무 많은데. 세 마리까지는 어떻게 몰라도. 뭐 네다섯 마리 모이면 답이 없는데. 너무 많은데 애들이. 그냥 하자. 좀 잡다 가려고 그랬는데. 기어도 하나밖에 못 얻고. 아, 지하 2층에서 보통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와요. 아,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해야 되는데. 기어 넣어놓고 나이트 퓨. 너무 많다. 나이트 퓨가 너무 많아요. 아, 일단 이거 연료 넣고. 열로 넣어놓고, 아이템 좀 먹을 것 좀 만들죠. 에너지가 달았네, 그런 거. 사탕하고 호박이 나 지금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네. 드래곤 파이. 아, 이거 다 어떡하지? 벌써 이렇게 상했어? 자, 먹어. 달걀레나 신선한 달걀. 달걀로 바꾸고. 저거는 좀 다른 걸로 바꾸죠. 작은 육포로 바꾸고. 아, 나뭇가지 왜 이렇게 계속 바꾸지? 일단 넣어놓고. 이거를 용과들을 이거 너무 빨리 썩는단 말이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씨앗, 호박 씨앗.
이게 석류인가? 아마 그럴 텐데. 석류. 근데 이걸로 만드는 음식이 없더라. 찾아봤는데 이게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별로야 별로. 용과 많다. 솔직히 용과를 포션으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좀 대량 양산을 해놓은 건데 포션이 지금 많아가지고 포션 음식이. 그 불이야? 불 겁나게 쓰는 애? 불이 무섭지 않아요 하는 애? 밖에다 대놓자. 대충 그냥 중앙에서 나. 똥 이거 밖에 나눠도 뭐 누가 먹지도 않고. 이거 뭐 이래 왜 이래. 아 싫어요. 안 만들어. 만들수록 감소하는 걸 왜 만들어요? 자 40개 딱 40개 됐네. 아 호박 심어야 되는데 참. 호박 심지도 않고 왔어. 호박 심어야지 하고 산 것만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느려졌지? 동굴만 갔다 오면은 이게 느려져. 한번 이럴 때는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나 어차피 다시 2층 갈 거라. 자, 일단 다시 호박 심고요. 호박 다 자라면 호박 쿠키 만들고 사탕도. 일단 트랩은 더 가져가지 말자. 잠깐만. 잠시만요.